해외 가는 사람한테 엄청 많지? 진짜 많지? 혹시도 모르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가져와. 혹시 모르니까 진짜 혹시 몰라서 또 챙겨봤어. 아무것도 안 챙겨도 꼭 챙기셔야 되고 여행 갈 때도 꼭 챙겨야 돼. 뭐가 많군. 나 어디 해외 가는 사람한테 이제 며칠 전이지? 26일 전인가? 산후조리원이랑 병원용 패키지를 싸봤습니다. 뭐가 이렇게 많아? 한번 보여줘. 뭐야? 엄청 많지? 진짜 많지? 여기서 더 추가를 한다고? 아 지금 추가해야 될 수도 있어. 병원 5박6일에다가 조리원 2주. 그러니까 짐이 좀 많습니다. 중요한 건 여보가 알아야 돼. 뭐가 들어있는지. 아파서 누워있으면 이거 주세요. 이거 명칭도 알아야겠네. 명칭을 아셔야 돼. 우리끼리 애칭을 정해야 돼. 네네네네. 일단 병원용 생긴 이거 이게 수건 4개 정도 생긴. 아니 수건이 없어? 추가로 안 준다고 했나? 아 좀 더 필요할까 봐. 그래서 근데 과연 병원에서 씻을 수 있을지. 아 병원에서는 못 씻을 거야. 아니야 씻어야 돼. 5일 6일 어떻게 안 씻어. 결혼하고 최초로 여보의 꼬질꼬질한 모습을 볼 수 있겠다. 사진 찍어 놔야지. 그 다음에 속옷이랑 목수건도 챙겼어. 목수건? 목은 왜? 애기들 가제 수건인데 말아가지고 거의 추울까봐 감기 걸릴 수도 있고 몸이 쇠약해지잖아. 이게 목이 간지럽지도 않고 되게 면이 부드러워가지고 지금부터 하고 있어요. 잘 어울리네. 아 근데 팬티를 잘못 챙긴 것 같아. 내가 이걸 챙겼거든? 이런 모양을? 부끄러우니까 이건 모자이크 처리해주세요. 아, 이 모양을 챙겼는데 제왕을 하잖아 내가. 제왕한 분들은 여기 흉터 부분에 이렇게 돼서 아프대. 그래서 배 위로 올라오는 걸 챙겨야 돼. 다시 챙겨봐.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한 거 꼬아빵 양말. 딱 이렇게 출산하고 나면은 다리가 붓고 굉장히 춥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양말 필수라 그래가지고 4개 챙겼습니다 저는. 이거 텀블러랑 우울어진 빨대 필수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거보다는 다른 게 나을 것 같아. 이런 거, 이런 거 알죠 여러분? 애기들 이렇게 쭉쭉쭉 빨아먹는 거. 그렇게 생긴 거. 이게 누웠을 때도 편해. 출산하자마자 필요한 애들 이거 다들 챙기더라고. 두 팩씩도 가져가는데 그냥 한 팩만 가져가려고. 왜냐면 제왕은 오로가 많이 안 나온다는 얘기도 있더라고. 더 필요하네요 갖다 주면. 이게 1번이에요? 네. 안심, 얘는 안심이. 어, 안심되는 애. 아, 안심이. 그 다음에 이거 이보나 입는 오버나이트. 아, 얘는 오버. 오버. 그 다음에 오버. 아 이거는 산모 패드라고 좀 더 이렇게 길고 넓적하게 돼 있는 건데. 뭐가 다른 거야? 이건 나도 아 팬티에 붙이는 거네. 근데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가져가. 아 그래. 소중대. 어 내가 소 달라 그러면은 소. 중대 이렇게. 에. 라인은 이제 마지막이라 이건 내가 알아. 그건 내가 알아 그리고. 그렇지. 진짜 중요한 거 이거. 마이비데. 얘 별명은 똥꼬? 아이! 또 샤워용품. 이제 만약에 샤워를 잘 못하면은 좀 찝찝하니까 샤워 타월처럼 물수건처럼 이제 엄청 크대. 하나하나 뜯어보려고. 물티슈로 씻는 느낌인 거 아니야? 뭔가 약간 소독은 아니고 시원한 냄새 나는데. 산뜻한 그런 향이. 산뜻한 향이. 냄새 나는데. 어. 어, 꽤 큰데? 수건 한 장 사이즈 느낌. 오오. 시원해. 오 시원한데? 오 되게 시원해. 어떤지 한번 해봐요. 어, 저 찍어야 되는데. 저도 이미지가 있지. 어, 진짜 금방 보송해진다. 어, 되게 산뜻하다. 진짜 급한대로 쓰기는 좋은 것 같아. 어, 너무 괜찮아. 이거를 제가 또 열심히 챙겼습니다. 이제 제왕을 전 할 거기 때문에 시카케어 시트? 이건 근데 바로 쓰진 않는 거예요. 실밥 풀고 나서부터요 쓰는 거예요. 지렁이가 안 생기게 하는 거. 네. 켈로이드가 안 생기게. 아 요거 좋아. 방수. 아, 방수 테이프. 그다음에 요거 병원이나 의료원 갔을 때 좀 추울까봐. 추울까봐 치고는 너무 얇은 거 아니야? 멋스럽게 약간 통생품사로. 아, 뭐, 폼용이구나? 그렇지. 약간 폼용. 따뜻할 것 같은데 너무 또 두꺼운 거 입으면 아, 좀 안 입게 될까봐. 네. 벌칙이용. 아니 너무 얇은가? 더 두꺼운 거. 아니 이거 딱 좋은 거 같아 생각해보니까. 그다음에 레깅스. 병원 가면은 치마 큰 걸 입혀주잖아요. 바람이 슝슝 들어오니까 춥대요. 약간 이렇게 피 같은 게 묻을 수도 일부러 검정색을 준비했어. 압박 삼형제가 들어있어. 종아리 압박 붕대. 신어라 신지 마라 파가 있어. 종아리 압박 이걸 신으면 오히려 붓는다는 사람도 있어. 탄전 마사지 갔을 때 이거 신지 말라고 하시더라고. 또 어떨지 모르니까 너무 부으면 한번 그냥 혹시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손목 보호대. 보호대. 손목 보호가 돼야 되는데 좀 큰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더 작은 사이즈를 샀어요. 이것도 배 복대 산후 복대인데 이것도 의견이 다분해. 이거를 하는 게 좋다. 안 해도 된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난 이거는 허리 받침으로 좋을 것 같아. 뭐 병원에서 주긴 하는데 그래도 짱짱하게 있으면 좋아서. 위에부터.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대왕하고 나면 허리를 못 펴잖아요. 이렇게. 뭐
미리 써봤는데 굉장히 편해요. 아주 편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슬리퍼. 병원에서도 필요하고 조리원에서도 필요하대요. 이런 슬리퍼. 진짜 발편한 슬리퍼. 이거는 티 세트입니다. 조리원에서도 먹고 병원에서도 먹으래요. 근데 저는 단유를 할 거기 때문에 단유차. 이걸 먹는다고 단유가 바로 될지 모르겠지만 단유에 도움을 준다고 해서. 그다음에 요거 뚱뚱이 별티? 아 퉁퉁이 별티인가? 이거는 이제 붓기 빼는 용으로. 텀블러 가져가야겠다. 텀블러랑 같이 해가지고요. 그다음에 아 저의 샤워 세트. 러쉬에서 이런 크기로 팔아요 여러분. 샴푸, 린스, 컨디셔너 그리고 여성 청결제까지. 여벌 바지를 챙길 수 있어요. 혹시 밖에 잠깐 나가 돌아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등원용, 하원용. 병원 들어갈 때, 나갈 때 두 개를 챙겼습니다. 아, 어, 메이크업 가방 아니야? 가서 메이크업 하려고? 아 그건 아닌데. 이거 약간 뷰티병인데요. 이거 뷰티병이. 아 왠지 혹시 또 모르잖아요? 그래서 야. 파우치를 챙겼습니다. 굉장하다. 이게 뷰티 크리에이터 병이에요 이거. 뭐가 들어있는지 샴푸? 자 빗이에요. 아 이쁘죠? 아 빗. 빗은 필수죠. 그 다음에 아 네네 그 채소. 치아. 이거는 패드입니다. 패드. 패드. 네. 그 패드를 제가 챙긴 이유가 있어요. 병원이 엄청 건조한데 그래서 팩트를 많이 챙겨간다고 하더라고. 근데 팩을 할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그냥 이렇게 탁탁 붙이려고 팩 대신에. 괜찮을 것 같지 않나요? 괜찮겠네요. 엄청 건조하대요 진짜. 아 그거는 제 머리 찍깁니다. 바디 로션인데 튼살 크림을 저 넣었어요. 출산 후에도 배가 틀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튼살 로션을 챙겼습니다. 이거는 이제 에센스 순한 걸로 하나 챙겼고요. 그다음에 혹시 얼굴 이제 좀 찌뿌둥할 때 한번 클렌징 하려고. 아 이거 필수예요. 손세정제입니다. 아 깨끗해. 아 이게 그래. 여행 갈 때도 꼭 챙겨요. 아 이거는 진짜 혹시 몰라서. 다 혹시 몰라요? 이게 진짜 혹시 몰라서인데 여보가 그 손에 좀 발라서 보여드려. 아, 참. 이렇게 크레용 타입인데 조리원에서 잠깐 뭐 외출을 혹시라도 할까봐 블러셔랑 다 되는 그런 걸로 하나 챙겼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영상을 좀 찍고 싶을 수도 있잖아. 여러분들의 안구를 위해. 그리고 아 네 이거는 선크림인데 톤업 선크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금만 짜줍니다. 되게 환하죠? 잘 고정이 되거든요. 약간 파데프리용으로 이렇게 세 개를 립을 챙겼습니다. 맨 왼쪽은 립밤 겸 약간 틴트 기능 있는 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디올의 립밤. 오일! 립 오일! 이거 아주 좋아요. 오일은 왜 필요한 거야? 립 오일이요? 좀 더 오일리, 좀 더 영양. 아, 탕후루, 탕후루. 어, 탕후루. 오케이. 그다음에 얘는 바세린 말 그대로. 이거 안 보여, 얘는? 어, 색깔이 안 보여요. 그거는 색이 없어요. 이렇게 세 가지 챙겼습니다. 병원은 진짜 건조하대. 아무것도 안 챙겨도 립밤은 꼭 챙기셔야 되고. 이건 뭐야? 과자 아니야, 이거? 이거 과자 먹으려고 또 과자가 이거. 과자가 아니고 클렌징 밤인데 아무리 화장 안 해도 선크림 바를 수 있잖아요. 선크림 그냥 클렌저로 잘 안 지워져서 이거 꼭 챙겼습니다. 어 이거 근데 진짜 좋아요. 진짜 잘 지워져. 바글 미니 사이즈. 왜냐면 누워 있을 때 양치하기 좀 힘들 수도 있어가지고. 왜요 이거? 아 그것은 가글입니다. 아. 그 칙칙 뿌리는 가글 혹시 해서. 아우 네. 약꾸러미가 되겠습니다. 출산하고 나서 철분제 병원에서 처방해 주신 거여가지고 열심히 먹고 있거든요. 제왕하면은 피가 많이 소모되니까. 그다음에 얘랑 세트가 제가 지금 마금일. 제가 철분을 먹으면은 이 아주 변비가 와요. 그래서 마금이 혹시 몰라서 칼마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애기 낳고 나면은 또 이제 나의 뼈는 소중하니까 이거는 그냥 출산 후에 먹을 거. 갑자기 폭식을 할 수 있어. 이건 소화제야? 어 소화제 가루 소화제도 혹시 몰라서 챙겨왔어요. 조리원용 파이렌 혹시 몰라서 챙겨왔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푸푸 건데 분유랑 젖병을 챙겼습니다. 병원에다 처음부터 저는 이 젖병을 쓰겠다 딱 드리려고 푸푸 써놓고 처음 문 젖병을 좀 쭉 물려고 하는 게 있대요. 애기들이 젖병 유목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요거를 일단 시도를 해볼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싫을 수도 있잖아. 어, 어떤 걸 선택할지 몰라. 분유도 병원에서 따로 조리원에서 따로 막 다른 분유를 먹으면 애기들이 배앓이를 할 수가 있대. 그래서 아예 저는 요거를 먹겠습니다 해서 요거를 넣어드리려고 해요. 앞타민 프로푸트라 독일 내수용을 구매를 했어요. 이게 좋다고 제 주변에 선배 어머님들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요게 너무 귀여워. 발가락 꽁 찍은 느낌. 아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거. 애기 분유 먹을 때 떨어뜨려서 먹는 유산균이랑 비타민 D인데 병원이랑 조리원에 다 넣어드리려고 이것도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포포의 옷과 애착인형. 안녕하세요. 양말들. 발싸개 말고 양말로 대신해도 된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아 이거 나의 야심장. 진짜 귀여운 거거든요. 나중에 포포를 입혀서 보여드릴게요. 웬 주머니? 주머니? 속싸개로 이거를 가져갈 건데 엄청 귀엽습니다. 보자. 베넷을 좀 많이 챙겨봤어. 어떤 게 맞을지 몰라서 사이즈별로 챙겨봤습니다. 굉장히 귀여워. 에헤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아하하 귀엽다. 왕관. 역시 애기들은 화이트지. 돌쇠 느낌? 아하 뭐 돌쇠야.
많이들 구매하시는 디데이 달력. 디데이 한번 맞춰보시죠, 지금. 오늘은 D-26입니다. 진짜 얼마 안 아, 이거. 초점책. 지금 내가 필요한 것 같은데? 초점이 안 맞는 것 같아. 이걸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또 잘 보는 애들은 본다고 하더라고. 어려워. 이분이랑 인간 의자. 네네. 그다음에 손톱깎이. 근데 애기 손톱깎이가 이게 필요할까? 그런 거는 산후조리원에 이미 준비가 돼 있지 않을까? 그런가? 그냥 쓸데없이 혹시 몰라서 챙겨봤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손수건. 이거 병원용 5장, 조리원 5장, 애기용. 이렇게 포포건은 끝. 감사합니다. 내가 치킨 사줄 거지? 아, 이제 진짜 배 너무 고세요. 수박 한 통 매달고 다니는 거. 허리도 아프고 이제는 계속 누워있고 싶고 왔다는 진짜 힘들긴 한 것 같아요. 한 달 남았잖아요. 가고 오지가 보이네요. 마지막까지 이제 아프지 말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코도 건강하게 해가지고 순산하도록